질문이 있는데요. 제가 자가 격리 때문에 홈트로 푸시업만 하신다. 벌크업을 하려고 밥을 많이 먹는데 팔에 근육이 생긴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뱃살도 같이 지는 것 같다.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유산소 운동을 안 한 건지. 근데 복남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마른 비만이 되고 있잖아요. 점점. 요거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있어요.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어. 근데 나는 걔 점점 배만 나오는 거지.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예요. 보통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 운동의 이거 못하겠다. 이 손가락부터 죽였네. 첫 번째는 운동의 문제, 두 번째는 식단의 문제. 뭐 당연하겠죠. 근데 이 복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의 문제가 있어요. 다른 문제보다 지금 푸시업밖에 안 하시잖아요. 푸시업을 하시게 되면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근육이 어디 있죠? 가슴, 그리고 어깨 앞쪽 약간, 팔 뒤쪽 약간이에요. 근데 우리가 체중이 늘어난다면은 푸시업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는 등 근육도 키워야 되고 엉덩이 근육도 키워야 되고 하체도 키워야 되고 팔도 키워야 돼요. 얘네들이 매번 데미지가 입혀지면서 체중이 늘어날 때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잘 늘어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푸시업만 하면서 내가 체중을 늘린다. 여기 근육 약간, 여기 근육 약간, 여기 근육 약간 늘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요? 어떡해요? 나머지 부분은 다 체지방으로 늘어날 텐데 등 다 체지방으로 늘어날 거고 배도 체지방으로 늘어날 거고 다리도 체지방으로 늘어날 테니까 마른 비만만 되는 거죠. 그렇게 첫 번째로 운동의 문제에 있는 경우, 공란님 같은 경우에 너무 적은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경우예요. 두 번째는 운동 강도가 너무 부족한 경우. 일단 우선적으로 가슴 등 하체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. 체중 늘릴 때는 다양하게 모든 근력 운동 하시면서 매번 횟수든 중량이든 올라가야지 근육량이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살컵을 방지하고 건강한 벌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왜 마른 비만이 되냐,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근육량이라는 거 많이 못 얻어요.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짜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하루 24시간 밀착 코칭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운동도 식단도 완벽하게 코칭한다면 여러분들 한 달에 근육량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한번 맞춰보세요. 한 달 동안 운동을 완벽하게 하고 식단도 완벽하게 해요. 완전. 그러면 근육량이 과연 얼마나 정도 올릴 수 있을까? 한 2kg 올릴 수 있을까요? 3kg? 4kg? 5kg? 1kg? 0.5kg?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근육량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합성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적어요. 이거 확실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성인 남성이라면 아무리 운동에 초점 맞춘다고 하더라도 식단을 완벽하게 한다라도 한 달에 1kg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. 사실 굉장히 적죠. 굉장히 적어요.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많이 늘어난 사람은 1에서 1.5kg 늘어날 수 있고 적게 늘어난 사람은 500g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식이를 엄청 많이 늘렸어요. 한 2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4000을 먹었어. 그래서 한 달에 5kg가 늘어났어요. 5kg.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이 사람. 그럼 이 5kg 중에서 1kg는 아마 근육량으로 늘어났을 수 있겠죠. 왜냐면 내가 운동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. 그럼 나머지 4kg가 뭘까요? 뭐가 늘어난 걸까요? 나머지 4kg. 우리 몸에서 입력 칼로리가 생기면 무한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. 계속 그게 바로 체지방이니까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잖아요.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살코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것 때문에 마른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운동 나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로 5kg, 7kg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체중 증량 폭이라는 걸 일단 정해놓고 가요. 사람마다 좀 달라요.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파악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른 비만이든 뭐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탁 퉁쳐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늘릴 수 있는 체중을 초보자라면 한 3% 내외라고 봐요. 3에서 많이 늘려봤자 4% 내외라고 봅니다. 그럼 지금 계산이 되죠? 50kg인 사람이면 한 달에 체중 많이 늘려봤자 2kg 내외 늘리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. 40kg인 사람이면 4, 4, 16, 1.6kg 이내로 늘리는 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웬만해서는 근육량이라는 게 잘 안 늘어납니다.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체중을 한번 늘린 경험이 있느냐, 운동 경력이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 대개는 한 달에 3에서 많아봤자 4% 내외로 늘리는 게 맞아요. 이런 요인 때문에 이거보다 너무 많이 먹게 됐을 때 마른 비만이 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마른 비만은 진짜 안 좋아요. 저도 마른 비만을 경험했지만 진짜 힘들어요. 체중계에만 딱 올라갔을 때는 뭔가 정상 체중인데? 근데 내 몸보면 그게 아니야. 거울 봤는데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이티가 튀어나와 있어요. 안 되죠. 저는 일단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. 영양학. 왜냐면 운동도 중요한데 우리 마른 사람들이 먹는 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체중은 절대 늘어나지 않거든요. 저는 운동보다도 우리 마른 사람들한테는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벌크업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수업을 들어오시게
게임을 가장 첫날에 진행하는 게 식단을 다 분석해야 돼.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야 돼.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맞는 라이프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맞는 식습관을 분석해가지고 시기를 다 가이드를 해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 메르츠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중점을 두면서 공부하는 게 그런 영향이에요. 여러분들의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짜드려야지 체중 늘릴 수 있을 거니까. 그게 진짜 어렵긴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. 식단 짜는 영상들 예전에 라이브로 올린 적 있었잖아요. 그런 거 다 진행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돼요. 아, 이 식단 짜는 거는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마른 비만 말씀드렸었죠. 마른 비만이 되는 두 가지 이유,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. 식단 그리고 운동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.